바닥까지 오느라 장시간을 타고 왔네. 미끌미끌하지? 네. 응. 그럼 이거 먹어볼까? 네. 여기에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다 왔어요. 꽃집님들, 오랜만에 저희가 이게 한 몇 년 만에 왔죠? 두 개! 아니, 모여들 때문에. 오늘은 막내 특집입니다. 저희가 항상 해왔던 막내 특집. 오랜만에 아추까지 같이 캠핑을 나왔어요. 얼른 텐트 치고 아이들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텐트 안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좀 보고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좀. 나가. 그래, 내가 그거, 이거 다 할게요. 그래, 그거 네가 해봐. 뭐해? 이거는. 내가 도저히 다 처해보는 건데. 어, 이거는 처해보는 거죠. 아니, 일단은 아빠 내가 할 거예요. 기본 팩으로 제공해주는 팩을 좀 신경 썼습니다. 흙이라 잘 안 박히실 때는 이렇게 땅을 좀 파내시고 나서 팩 박으시면 훨씬 더 잘 박힙니다. 안 빠져요, 잘.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딱딱한 땅이 나와요.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웨빙식으로. 설치 난이도는 지금까지 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저 혼자 치려다 보니까 자립시킬 때 조금 힘듦? 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를 하나씩 다 껴줘야 된다는. 사이즈가 이게가 5m짜리가 넘는 텐트인데 이 정도 설치 난이도면은 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레탄 창 빨리 설치해봅시다. 칡대차 색깔이 색깔 잘 뽑았다. 마음에 드는데? 완전히 투명한 창보다 나네요. 이렇게 색감이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약간 선글라스 낀 느낌?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더캠퍼에서 만든 이그니스 V라는 모델이에요. 이그니스 라지라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사이즈를 더 확장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출시 예정인데요. 저희 같은 가족 캠퍼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앞으로 이제 출시 전까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꼬치님들께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열어놨어야 되나? 말 수가 없어. 루프플라이 씌우기 전에 무조건 여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근데 왜 아이는 왜 안 돼요? 알아요? 네. 아빠 봐줄게. 아 이거 꽤 높은데요? 어. 저번에 쓰고 남은 장작은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이 화목난로의 맛을 또 버릴 수가 없어. 이게 워낙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커버만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번에 커버를 봤는데 이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슈마 감성. 이번에는 크롬 색상으로 하나 더 구매했어요. 얘는 한정판이래요. 또 슈막 한정판 얘기 듣더니 아 이거 사야 된다고. 이것도 립스탑 원단이네. 양면 실리콘으로 코팅된 제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 처음 딱 봤을 때 신기했던 게 심실링이 없어요. 해외 브랜드, 고급 브랜드 위주로 이런 원단을 사용해서 텐트를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을 좀 더 사용해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일단 잠자는 공간은 조금 있다가 만들고 일단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동 삼겹살입니다. 냉동 삼겹살. 예전에 이 석경이 오토 캠핑장에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모래를 생각 못하고 왔어요. 그냥 좋았던 기억만 기억이 남아서 왔는데 아 이 모래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확실히. 아침부터 밥을 줘야 될 것 같아. 맛있겠어요. 김치 주세요. 김치 줄까요? 김치 주세요.
대박 맛있어. 많이 먹어요. 또 줄게 구워서 먼저 100개 주세요. 100개 두 번째 판 갑니다. 저기 봐 잠깐 눈 가리고 엄마가 안 된대. 아빠는 주고 싶은데 엄마 톤 나빠. 꽃집님들께서 아추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추는 캠핑 갈 때 같이 목 다닐 때는 근처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요 부모님한테 맡기고 오고 있습니다. 새 때리고 얘까지 데리고 다니면 사실 좀 힘든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추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맛있어? 먹고 갑니다. 또 먹어? 야 지금 몇 개나 먹는 거야? 다 먹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항이 있어요. 두 군데밖에 문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생선이 많이 안 잡혀가지고 문을 많이 닫는데요. 근데 이제 봄부터는 이제 좀 생선이 많이 잡히면 그때부터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산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 누가 좋아하는 것만 다 넣는 거예요. 떡에
계란에 치즈에 계란물 붑니다. 우와. 뒤집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와서 좀 뒤집어주세요. 아,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러면 토치 없어요? 토치요? 네, 토치로 꾸면 되죠 우리는. 아, 토치 있죠? 못 뒤집어서 토치로. 비주얼은 더 좋은데요? 아, 너무 웃긴데? 엄청 맛있겠지? 네. 오, 완벽해. 안 뒤집고. 맛있는데? 근데 계란이 꽤 들어가네. 이거 한 판에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 옳지. 아, 맛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잤던 공간은 다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금 딱 요거 뭐 세팅된 것만 딱 정리하고 후딱 이제 또 집에 가야죠. 왜요? 남편 사이 바닷가에 담그고 왔어요. 안녕. 한동안 이 모래에 있는 캠핑장은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때 좋았던 추억, 지금도 좋았던 추억이긴 한데 이거 역시 모래는 힘들긴 합니다. 꼴이 많기는 한데 철수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저께 밤에 불꽃놀이를 하려고 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됐다, 이걸 잡아 돌려. 꽃집인데. 꽃집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츠 산책 좀 시키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바 꽃바. 네. 아, 출발! 아, 출발!